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으신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 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리가 언제부터 없어졌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문수영 목사님 저희 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헌신하셨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아버지 북한에서 남침을 한 지 언 72년입니다. 여종의 나이와 같은 이 횟수를 우리는 기억하면서도 북한을 감싸지 못하고 미워하며 그들과 지금까지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악한 자들은 상대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많은 주의 종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을 아버지는 원하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여기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70여 년 전에 이 땅을 위해서 산화하신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이 6월달에 특별히 6.25 남침 72주년을 아버지 우리가 대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잊지 않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아버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영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의 가족들 또한 많은 상이 용사님들 또한 유엔에 참전하였던 많은 호국 영령들 아버지여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헛되어 있지 않게 이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 민주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여러분들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전할 말씀은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중산층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 50대, 60대 중년들이 너무 힘든 이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근검절약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그의 명예가 좋다고 무조건 하고 그를 지지하거나 그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나훔서 잘 말씀을 여러분들 보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냥 들으세요. 성경책이 없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앞에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패역하고 강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남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너무나 이 나라에 음란하고 패역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남색하는 자는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낙태법을 주장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일간신문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어느 목회자의 자녀가 양녀로 들여서 그 아이를 죽게 만든 그러한 사실을 대할 때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제가 손자가 지금 3살인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16개월이나 18개월 때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패역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백성들은 이단에 다 빠지게 됩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 나온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경고한 것, 요나 선지자께서도 경고했지만 이 니느웨 성은 아주 아시리아의 굉장히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려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게 굴면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온 선지자가 지금 이 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볼 때 우리는 여지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 받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것 그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익보다는 내 이웃을 내 일간 친척을 돌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자연적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긴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악한 짓을 행하는 자 다 그라내를 주시고 물리쳐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6.25 사변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1951년생입니다. 제가 피난통에 어머니 옆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떨어질 줄 알았대요. 얼마나 크게 폭탄이 떨어졌는지. 근데 제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저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이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의사가 꼽추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가끔 이렇게 좀 제가 장애인 그거 판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복이 흉하지 않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척추를 한번 다쳐본 사람은 알지만 경추가 4, 5, 6, 7이 깨지면요 거의 꼽추가 된대요. 많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올라서서 기도만 하고 나면 거뜬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이 아파트 19층에 사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아이를 봐주러 가야 되고 애들이 출근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 번 쉬었는데 마지막에 10층에서는 좀 덜 쉬었더니 왼쪽 다리가 쉬었지 않더라고요. 저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뭐 별게별게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오늘 문수영 목사님 폐암에 걸렸지만 지금은 약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치료하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머리 되시는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몫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조종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끌어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항상 옆에서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에는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본에다가 팔아먹었고 고려 말에는 신돈이라는 중이 국민왕을 흔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화려한 러시아도 거짓 그 무슨 중인가 승려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 이적을 행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적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적을 행하지만 무당도 이적을 행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국회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태극 마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거기에는 이상한 그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뉴에는 이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200년 후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입에 달콤하고 나한테 맞는 말씀만 좋아했지만 우리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밥은 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지금 아이들 낳지 않아요. 강아지만 끌고 다니고 고양이 키우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이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란 분도 강아지 들고 나와요.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인재가 나오고 그럽니다. 시편 네? 127편에도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화살과 같다고 해요. 하나 둘밖에 없어. 화살이 하나 둘밖에 없어. 쏴서 잘못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놔야 돼요. 많이 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정부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집값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돈도 아니에요. 제가 좀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이 별로예요. 그런데 그게 뭐 7, 8억이 간대. 전세가 5, 6억이 간대.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아파트 거저 줘도 안 산다 그랬어 내가. 응? 아니 세상에 툭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비싸다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여기서 막 뭐가 나오려고 그래. 아주 거만하더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한번 푹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친정이 잘 살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난해서 예수 믿으려고 뭐 밥 잘 먹으려고 예수 아니요. 저는 영등포에서 어머니가 장사를 했고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교육자지만 부자였어요. 저희는요. 돈 어려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근면 성실하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들어온 책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회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8년 동안 만 8년 되갑니다. 지금 2014년 8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주일 월요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좋아지는 듯 하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뭔 일이 생길 겁니다. 3대가 오래가지 악한 자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네. 많은 추해종들에게 겉으로만 안수받지 말고 네.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통일에 자복하고 기도하도록 우리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 영혼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도 예수님 영접하려고다 옛날에 영접했어요. 그분이 정릉교회 다녔다 갑니다. 영접했다가 안 나오면 그거는 아닙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지금 지갑 우상 아닙니까? 김일성이와 대한민국의 신천지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72주년을 아버지 대하면서 이 나라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부족한 여정 말씀을 대안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상입니까? 명예가 우선입니까? 물질이 우상입니까? 권력이 우상입니까? 이 우리 악한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그를 섬기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정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모두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